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왜 우리 몸에서 설치고 다니냐 라는 걸 주제로 연구를 한 거죠.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리 몸을 모두 침범한다고 하잖아요. 심장, 간, 신장 뿐만 아니라 뇌까지, 그리고 하나 더 뭐 탈모도 일으키죠. 이 나쁜 코로나야. 그럼 코로나가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하고 다닐까? 이것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할 연구가 어제 네이처지에 보고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코로나가 왜 우리 몸에서 설치고 다니냐 라는 걸 주제로 연구를 한 거죠. 연구 결과를 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단핵구와 대식세포 아시죠? 들어는 보셨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거 외형수포입니다. 외부에서 적들이, 즉 코로나가 쳐들어오면 나가서 싸우는 군인 같은 존재예요. 코로나, 네가 감히 우리 몸에 들어왔어도 잘 맞았다 하고 대시세포나 단핵구가 낼름하고 코로나를 먹어치웁니다. 미션 석세스! 그럼 끝난 것 같죠? 먹어치웠으니까요. 없어진 거잖아요. 하,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코로나가 하수종말처리장 혹은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복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기가 찰 일 아닙니까? 무슨 신청원도 아니고 프리즌 브레이크도 아니고 한마디로 탈옥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면역체계, 우리 군대 혹은 경찰의 눈을 따돌리고 탈옥을 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쉽게 놔주질 않아요. 탈옥한 죄수나 범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청원 다시 잡았잖아요. 추모를 하듯 경찰이나 군대 풀어서 다시 잡아서 족칩니다. 그리고 잡은 죄수들을 더 큰 벌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에선 우리 면역체계를 탈옥해서 살고 있는 이 세포들을 그냥 두지 않고 불태워버려요.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런 작용을 파이로토시스라고 합니다. 파이로라는 뜻은 열을 뜻하고요. 토시스란 뜻은 사멸이란 뜻이에요. 즉 열로 죽는다. 즉 불태워 죽여버린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불이 나면 어떻죠? 막 연기 나오고 유독물질 나오고 그렇잖아요. 불이 나면 사람이 화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흡입되는 유독가스로 의식을 잃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나면 집이 아주 금방 타버리죠. 건물이 막 녹아내리듯이 불길에 무너집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몸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잡아먹고 탈옥하고 다시 잡아가지고 태워버리는데 그러면서 집이 우리 몸이 다 타버리는 거죠. 벼룩 잡으려다가 초과상관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아주 통제불능인 녀석이죠. 하지만 이 통제불능인 녀석도 우리 몸에 항체가 다시 작용을 해가지고 다시 단핵구와 대식세포에 잡힐 수 있게 도와줍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무조건 다 초과상관을 태우는 건 아닌 거죠. 이런 작용들로 인해서 비만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역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게 최선의 방어책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똑딱이었습니다.